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나의 투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특징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좀더 세밀한 분석과 시장에 대한 움직임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이슈가 됐던 것이 뭐 영화테크, SOIL, 카카오, YJN 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씩 이슈가 됐던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화 테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확대 소식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SOIL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지금 UAE에서 드론 공격이,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상승이 갑작스럽게 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정유주들, 석유화학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면서 탈세 의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 관련해 가지고 다음과의 합병을 할때 탈세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경찰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는 한번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지금 블리자드 사와에 대한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AR, VR 또는 메타버스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이제 영화 테크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영화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뭐 대형주를 본다면 이제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현재 강세를 보면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자, 고려아연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금속 가격, 비금속 가격이 현재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마진 폭이 개선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영화 테크 같은 경우에 현재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일전에 우리가 이 영화 테크는 시가총액 500억일 때 한번 같이 공략을 해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자리에서 했을 때도, 이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영화 테크라는 기업은 정션 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휴즈 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돌입하면서 이런 정션 박스에 대한 역할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여기에 매집 가격대를 봤을 때약 5배 정도 지금 주가는 상승했고, 대신 현재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다른 게 한번 본다면, 자, 머리 어깨, 어깨 머리 어깨. 그래서 지금 삼중 천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다시 한번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단기 고점 시그널이 여기에 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거래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은 현재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기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기보다 19,100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저항이 존재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이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는 것으로도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면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무게를 두기보다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15,400원대에 대한 이탈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더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은 호재로 보기보다는 제로 노출을 통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또 같이 보면 S오일이었는데, 자, S오일과 지금 GS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정유주에 대한 부분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 사실 이제 배당락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정유주였어요. 근데 배당락 이후 현재 주가를 다시 한번 더, 한달 만에,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자, S오일과 지금 GS의 가장 큰 차이점은 GS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에
죄송합니다. 연결 실적의 정유주가 반영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제 마진이 정유에 대한 부분 자체가 50에서 55%가 GS는 차지하고, S-OIL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가 바로 이 정제 마진, 바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S-OI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제 마진은 항상 동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이 전분기에 기름을 들어와서, 그러면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표현을 하고, 전분기에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요번 분기에 유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작아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행성을 보이는 것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앞서서 현재 10만원권 자리가 지금 일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현재 요 자리 자체가 쉽게 이제 돌파가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에 돌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갇혀져 있는 자리라면 오히려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대한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단에 있었던 39,000원 자리가 이제 지지에 대한 형태를 띠고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던 자리죠. 그래서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 S-OIL보다는 GS가 훨씬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카카오를 보실 텐데요. 자, 카카오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 빠지면 요거는 저는 꽤 많이 하락했다 봐요. 지금 현재 85,000에 9만원 사이는 매수에 대한 권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요 자리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는데, 자, 다만 우리가 현재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V자 반등보다는 바닥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면서 일부 반등 나왔다가 또다시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라든지,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카카오 택시도 카카오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한 자회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상장이 되는 상황이죠. 현재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가 상장이 됐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라는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있었다면, 자,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열매들이 하나씩 이제 빼가는 겁니다. 요 열매 떼가고, 요 열매도 또 떼가고, 요 열매도 또 떼가고. 그러니까 정말 나무만 남는 거죠. 나무만. 대신에 여기에 열려있던 맛있는 열매들은 하나씩 다 상장이 되면서 가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는 열매가 있을 때와 열매가 없을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연예인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공략을 했던 기업으로서 주가가 약7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던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코로나, 그 카카오였고요. 그때가 지금 여기 요 자리인데요. 우리가 3월 17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자, 여기 이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중간에 이제 액면 분할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파동을 겪은 종목군들은 여기가 이제 꼭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왔던 이 거래량들은 이익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아무리 이제 변곡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이 변곡점 자체가 11만 원대에 대한 변곡점이 한번 섰는데 그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은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는 빠지는데, 지금 여기 이제 빠지는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현재 이 89,000원 전후에 대한 자리에서 과매도가 일부 형성될 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일부 상승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카오 YJM 게임즈인데요. 자, 오늘 YJM 게임즈가 이슈가 됐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엠틱 비전을 인수를 한다. 블리자드, 엠틱 비전 블리자드를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이제 블리자드, 뭐 스타크래프트나 또는 이제 디아블로로 대표되는 게임 회사,
저와 나이가 뭐 비슷하신 분들, 30, 40대, 30, 40분들이나 많게는 이제 50분들까지도 이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향수는 조금씩 남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열심히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회사가 지금도 사실상 잘 나갑니다. 빅3 안에 드는 회사가 바로 이 엠틱 비전 블리자드사인데,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을 좀더 확장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메타버스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에 대한 변화, 메가 트렌드로서에 대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처져버리는 이런 움직임보다 다시 한번더 조정을 발판 삼아서 재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 현재 이제 YJN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VR이나 LR 관련된 게임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앞에 이미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 선반영 일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고가 권역으로 볼수 있는 3,800원 이상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고점이 이렇게 화살표 뜨면서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더 넘어가더라도 지금 현재에 대한 요 구간은, 자, 3,900원, 3,800원선 요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쉽게 돌파는 어렵다 봐요. 오히려 지금 오는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수 있고,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넘어가는 이런 횡보성 양상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자리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일부 노출되고, 다음에 좀더 추세적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JVM은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약국 조지 자동화 장비 기업이에요. 다르게 또 본다면, 최근 이제 팍스로비드, 우리가 이제 균구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또 수혜주가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우치형의 약국 조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JVM 대주주가 이제 한미 사이언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빠졌어요. 항상 이제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시장이 빠지는 것을 맞추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항상 빠지는다는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요. 나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뭐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제가 판단할 때좀 보이는 자리입니다. 제발 저의 예상이 좀 틀리길 바라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또 저가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던 것은 결국 우리가 전기차라는 시장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저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몰렸다는 것도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확장, 그것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그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빠지더라도 저가에서 다시 한번더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 2022년도에 상당한 히로인이 될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기운 내시고,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일부 나오더라도, 좀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힘차게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